서울 가는 버스표야. 나 혼자 서울 가라고요? 혼자 갈 건지 둘이 갈 건지 지금부터 생각하라고.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동안 충분히 생각해. 후회하지 않게. 날 받아줄 거면 여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그럴 자신 없으면 버스 타고 혼자 가. 혹시 모르니까 인사하자 우리. 어서. 하는 사람이었어. 고마워. 이대로 이별한다 해도 난 괜찮아. 행복했으니까. 기다리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뭐가 어쩌고 어째? 중졸? 요즘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게 대학인데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다는 게 말이 돼? 거기다 구석기 기사? 반지하 연립에 살아? 네가 지정신이야? 에휴, 재수없어. 어디서 그런 너 지랄 종량 한꺼번에 떠는 자격증이라도 땄냐?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너 왜 그래? 나 결혼할 때 속세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좋은 대학 나서 선생까지 하던 게 겨우 중졸이 말이 되니?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 중퇴라? 나 대학교 중퇴한 것도 얼마나 창피한데.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딴 건 몰라도 최소한 학벌은 맞춰야지. 내 말이, 나 같은 놈도 대학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고 법대 나와서 법대로 살고. 상대 나와도 상대도 안 해주더라. 처제, 제대로 실망이야. 도레미 미쳐버리겠네. 창피해 진짜. 너 내 동생 맞니? 야,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 수준 맞춰. 애미나 이래고 좀 민나게 놀기는, 어? 고조 유교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언닌 좀 맞아야겠다. 아빠, 여기요. 못생기 왕싸가지 알망구 나보고 공부하라고 난리치더니 중졸이 뭐야? 나 학교 때려쳐도 되지?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야, 소리 질러서 미안. 그때 타고 온 차 네 거냐? 차 좋던데. 그냥 번호 좀 줘봐. 너 전화번호. 애지야, 밥 먹자. 애지야. 왜 그러고 있어? 엄마 말 안 들려? 엄마!
어쩐다니. 너희 아버지 벼락 난이 나겠다. 난 몰라. 지금은 나랑 애지랑 손 붙잡고 나갈 판이네. 어떡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엄마, 아버지 오셨어. 오셨어요? 아유, 피곤하시겠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일은 무슨 일이요? 가장이 퇴근하시는데 이 정도 마중은 나와야죠. 안 그러냐? 맞아. 아버지 들어가세요. 광박이는 오늘 친구들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온대요. 아까 전화가 왔더라. 그래 그런지 집이 적적한 게 오늘따라 당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적적하긴 어머니도 계시고 돈이도 있는데. 왜들 그래? 오늘따라 유별나겠다. 뭐가요? 어색해. 안 하던지 하지 마라. 응? 어머니. 저 아버지. 저 취직하는 거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부탁해놨다. 어떤 일인데요? 제가 취직해본 경험도 없어서요. 언제 해준대요? 아, 최대한 빨리 알아봐준다고 했어. 어머니. 여보 잠깐만. 잠깐 일로 와봐. 아이 왜? 호박떡. 당신은 호박자만 들어가면 좋아하잖아. 떡도 호박떡 좋아하지, 찌개도 호박찌개 좋아하지, 딸도 호박이 좋아하지. 진짜 맛있어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이따가. 식으면 맛없어. 뜻이 다 먹어봐요. 아, 손 씻지도 않았어. 아, 내가 넣어주면 되지 까짓거. 맛있죠 아버지. 어머, 아버지 머리숱 많아진 것 같아. 어머머, 그러네. 당신 젊어졌어. 10년은 젊어 보여요. 어머니도 드셨어? 예? 그럼 드셨죠. 아버지, 제가 목욕물 받아놨는데. 아, 뭘 벌써 받아놔. 우리 욕실 춥잖아. 미리 뜨끈하게 데워놔야지.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당신 뜨신 물에 푹 담가 개운하게. 응? 아, 천천히 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아, 어머니 얼굴이나 좀 보고. 아이고, 무시고요. 어머니는 이따 봐도 돼. 아이고 참. 아, 왜요 왜. 아, 속옷 줘야지. 갖다 줄게. 얼른 먹고 담그게. 나오시기 전에 할머니 오셔야 되는데 어떡해. 저 사람이? 이름? 고민중입니다. 이건 저 다 찾아봐도 없어. 너희 아버지 나올 동안 시간 좀 볼라 했더니 어쩌냐. 할 수 없다 엄마. 자수하자. 자수하고 광명 찾자. 벼락 난리 날 텐데. 에라 까짓거.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아유, 개운해. 이봐, 뭐 시원한 거 없어? 아이고, 그래? 털어봐. 뭘 잘못했어? 할머니 가출하셨어요, 삼촌이랑. 뭐? 할머니! 저 혹시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엄마, 배고프다. 집 나오니까 더 배고파. 원래 그런 거야. 집 나오면 부르던 배도 꼬디디. 식당에 형님 이름 달고 외상 먹으면 안 될까? 형님 얼굴에 웃어내지 말라. 온 동네가 또 봤다는 교감 선생님인데. 너 돈 있네? 그럴 리가.
엄마, 뭐 내 이름 돈이라고 지었어? 내래 모르디.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지었으니까니. 부자되라고 지었까디. 야구 주머니 좀 뒤져보라마. 이름값 하늘이 올라나. 있다! 있어? 아이고, 아새끼를 고진. 돈 좀 가지고 댕기라. 있어야 갖고 댕기지. 그런 엄마는. 내래 성질 나서 그냥 나왔댄지 않아. 야, 따라오라. 아이고. 야, 너 제일로 불쌍한 얼굴 한번 해봐라. 아이고, 윤희 때는 보기만 해도 불쌍해 보이더만 너 잘하는 거 있지 않아? 길에 길게 하란 말이다. 따라오라. 이보시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드려요? 뭐 드리는 거 아니고 내래 6.25 때 네 목소 피난하게 짓고. 예? 배고파 죽겠어요. 뭐 먹을 것 좀 주시라요. 이북서 오셨어요? 예. 여기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데 며칠 굶어서리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시라요. 우리 할망구야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을 거야요. 야, 천천히 먹으라, 채알라. 서울 가는 막차입니다. 서울 가신 분들 얼른 타세요. 서울 가는 막차입니다. 아저씨, 이게 막차예요? 네. 자, 서울 가는 마지막 막차입니다. 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출발합니다. 여기요. 왕박이라 쓰고 내 사랑이라 읽는다. 잠깐만요, 아저씨. 좀 잠깐만 내려주세요. 버스터 없습니까? 오늘은 끝입니다. 좀 전에 막차 출발했어요.
나 소독량 많아요. 나한테 맡겨요. 다 낫게 해줄게요. 그동안 상처받은 거 다 잊을 수 있게 내가 더 잘할게요. 밀당 같은 것도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게요. 이 바보야! 실종 신고하러 왔는데. 아 예. 저쪽에 가서 접수하세요. 아 예. 예.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우리도 상황과 정황과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지 경찰을. 고소방. 장인어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아 자네가 경찰서에 무슨 일이야? 오해가 좀 있었어요. 아저씨 사위가 도둑질했어요. 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훔쳐간 건 얘놈은 용서해준다는데도 그냥 아주 딱 잡았대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위분이 오늘 택배하면서 할머니 집안에 들어왔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돈이며 금붙이며 없어졌다네요. 할머니 저 아닙니다. 쌀만 부어주고 바로 나왔잖아요. 할머니가 내내 옆에 계셔놓고 언제 그럴 틈이 있었습니까?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 우리 집에 들은 사람 자네밖에 더 있어? 어? 아,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아,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가는 줄 어떻게 알아? 아, 소매치기들은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훔치더만. 잠깐 나 좀 보세요. 고소방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보게. 정말로 모르는 일이야? 예. 사람 살면서 실수도 해. 다급하면 남의 거 탐낼 수도 있지. 장인어른. 차라리 징역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의심해도 장인어른까지 이러실 줄은. 온 세상이 저한테 돌팔매질을 해도 장인어른 만큼은 절 믿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예. 우리 사위 제가 교직을 걸고 보증합니다.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딱 의심할 상황이라서요. 아, 그럼 그 집에 같이 가봅시다. 가서 샅샅이 찾아봅시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해요. 내 손에 장지집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주머니, 내가 여기 항상 차고 다니는 주머니야. 빨간색 주머니. 그 속에 금가락지도 들었고 우리 아들들이 준 용돈도 다 들었다고. 다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어? 이거 맞습니까? 아유 어떡하지. 이거 미안해서. 잘 좀 찾아보시지. 이게 뭡니까? 고소방. 아깐 미안했네. 잠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사람이 다급하면 무슨 짓은 못하겠나 싶고. 혹시 사정이 안 좋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슬쩍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 인격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 아침부터 두부 때문에 난리 치더니 오늘 무슨 마가 낀 날인가 봐. 눈칫밥이라는 게 원래 그래.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껄떡대고. 나 대학 다닐 때 입주과외 한 적 있는데 별나게 눈치지도 않고 매끼 잘 차려주는데도 이상하게 밥 숟가락만 놓고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야. 그게 바로 눈칫밥이라는 걸 세월 지나고 알았어. 자네가 처가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이라고 생각했나 봐. 난데없이 껄떡대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없어. 이왕 신세 지는 거 당당하게 신세죠. 좀 뻔뻔하면 어때? 자네 장모 뭐라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한테도 잔소리 장렬인데 뭘.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얻어먹어. 밤에도 불 당당하게 탁 켜고 덜그럭 소리 내면서 차려 먹어. 소리 막 내면서 먹어. 수박 깨워서 차려달라고 하고. 응?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아깐 정말 섭섭하더니 이제야 다 풀리네요. 진짜 미안해. 들어가지. 근데 경찰서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경찰서? 알고 간 건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갔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장인어른. 아이엠에프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내가 고2 때 완전 바닥이었지. 그때 밥은 굶어도 대학만은 꼭 보내겠다고 적금 든 거 갖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달라 그랬어. 어차피 절 위해 쓸 거 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 그걸 미천으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성공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셨어요? 내가 한고집하거든. 그래도 참 대단하신 분이네. 날 무조건 믿어주셨어. 그렇게 고2 여름방학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길에 뛰어들었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극복하려고 닥치는 대로 책도 많이 읽고 영어, 중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어. 그래서 그랬나 봐. 한 번도 부족한 사람이라 느꼈던 적 없어. 오히려 날 가르치고 이끌어줬잖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춥지? 오늘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어.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가족여행 왔던 곳이야. 아까 낮에 올라간 바위 있지?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도 찍었고. 나한테는 의미 있는 곳이라 함께 오고 싶었어. 가족이 될 사람하고 같이. 왜 안 갔어?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며 밤새 기다리려고 그랬지. 무서워서 혼났어. 후회 안 하겠어? 밥은 밥통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밥통도 밥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 나한테 한 번 온 이상 다시 못 간다.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내 밥. 나 속전속결하는 거 좋아해. 오늘요? 오늘은 좀 준비가. 뭘? 오늘은 집에 가요, 우리. 아. 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뭔 말을 못 하겠다니까. 가방도 이따만큼 빵빵한 게, 어? 세면도구니 화장품이니 잠옷까지 일박할 거 다 챙겨온 것 같은데, 맞지?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나도 할 말 있는데. 해봐. 앞으로 낯선 곳에서 나 혼자 헤매게 할 게 없게, 잠수 타기 없게, 선순이 뭐냐 하면서 딴 여자한테 작업 걸 게 없게. 앞으로 무조건 평생 나만 쳐다보기. 안 그러면 그냥 확. 약속할게. 난 네 거야. 평생. 좋아? 아, 엄마, 춥다. 딱 붙으라. 엄마. 막둥이 있으니 좋지. 안 무섭고 심심하지도 않고. 나 낳길 잘했지. 아 새끼를 구준. 너 아니면 싸울 일도 없디. 멀쩡하게 대학 거직 나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비일비거리니깐 다들 얕잡아 버디. 내 말이. 아이고야. 잠 다 깼다 야. 아까 잘하더라. 빵어도 먹을 때. 6.25 때 피 난 나왔을 때도 그저 목숨 붙어 있는 거에 장땡이라 아무데나 가서 밥 한 술만 주시라요. 묵든 밥도 괜찮고 개밥도 괜찮아요. 그저 딱 한 숟갈만 주시라요. 기리게 붙든 목숨인데 겨우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죽게 생겼다야. 아니 엄마가 죽긴 왜 죽어. 6.25 난리통에서도 살아난 목숨인데. 기구들은 뜨신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인데 우리들은 집 나와서 이거 개고생이다야. 아이고야. 형님이 찾을 텐데. 너 때문에 이거 뭐이네. 뭐 하려고 그 유모차는 부셔먹은. 아, 나 아니라니까. 진짜야. 너 아니야? 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참말이네. 아이고야. 아 그것도 모르고 우린 괜히 집 나왔대잖아. 내 말이. 엄마. 어?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집에 가자. 내래 이것들. 어? 아이고. 야. 어? 엄마. 침 발라 침. 어. 어, 어머니. 아범. 아이고야. 내래 우리 아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어디 가셨어요? 예?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나도 아범 없이는 못 살아. 아이고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댔어. 영희! 영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다들 봐.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걸. 왕수방 너 어떻게 위아래도 몰라. 나이가 두 살 어려도 삼촌은 삼촌이야. 넌 조카고. 길티 걸어. 어따 대군 너너 하고 반말 찍찍하면서 덤벼. 뭐? 니네 엄마? 우리 엄마 말하는 거냐? 그럼 나도 맘먹자는 거야? 나 돈이 형이다. 왜? 나랑 맞짱 뜰래? 아버지 죄송해요. 설마 맞짱 뜨자 그랬겠어요?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같이 크다 보니. 조용히 해. 아본 말하는데 톡톡 나서지 말라. 뭐이 잘했다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 내가 잘못했으니 넘어갑시다. 앞으로 우리 집안 서열 확실해. 호박이 너도 삼촌 동생 취급하지 말고. 예, 동생 취급 안 할게요. 대박이 너도 형 아니야 삼촌이지. 예. 그리고 당신. 예. 어떻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말이야. 당신도 똑같이 늙어가면서 이 다음에 자식들한테 그런 대접 받으면 좋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해야 자식들도 보고 배우는 거야. 아버지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잘들 들어라. 예. 그다음 돈이. 예, 형님. 사내 자식 찌질한 건 쓸데도 없다고 했지? 왜 집구석에서 찌질하게 여자들 일에 끼어서 반나라 대추나라 뻘짓해? 네가 집구석만 없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 네가 삼촌이면 삼촌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나이는 어려도 네가 윗사람이야, 알아? 예, 잘못했어요, 형님. 누구야? 속에서 밥 달라고 난리다, 야. 뭐해? 빨랑 밥 차리지 않고. 네. 요즘 아범이 최고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탓이에요. 아범이 뭐가 못났네? 맨 여자들 밭에서 사내 혼자 살아남기가 쉬운 줄 아네? 딴 집들 여자들 기가 쎄서리 말도 못한데. 어머니, 다시는 집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10년 감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해. 걸어. 내 말이. 그런 일을 왜 이제서 말하냐. 이런 싸가지 가만 두나 봐라. 허세다 씨. 예, 이사님. 흥분하지 말고. 제가 웬만하면 흥분 같은 거 안 하는 성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흥분 같은 거 안 하는 성격 같진 않고 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다 하는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물딱이라는 거 처음 맞아봤어.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뭔지 처음 경험해봤다고. 많이 아파요? 물딱이는 안 맞아봐서. 한번 맞아볼래? 아유, 아니요. 상상만 해도 무지하게 아플 것 같네요. 저도 이 맷집이 약한 성격이라서. 일이 점점 재밌어지려고 하네. 예? 슬슬 전이가 불타오르고 점점 재밌어질 것 같다고. 굿샷! 나 존심 상하는 거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지?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준동 아빠! 넌 뭐 하는 짓이냐? 뭐가? 너네 집 식구들 전부 깡패냐? 막가파냐? 온 식구가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너네 삼촌부터 시작해서 너네 언니까지 교감 선생님 자손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하다하다 이제 언니까지 동원을 해. 이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거기 가서 물따기를 날리냐? 세상에 태어나서 눈앞에 별이 번쩍거리는 건 처음 겪어봤대더라. 너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안 된다. 네가 법을 몰라서 무식에 극치를 달리는데 너 이거 법에 걸려, 알아? 별나게 사이도 좋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엔 똘똘 뭉치냐? 너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처제, 처형, 장모까지 득달같이 달려들고
형제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어디. 한 번만 더 너네 식구들 나대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수가 있다. 따끔하게 혼내주고 왔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다. 솔직히 우리가 죄졌어? 연애 노래한 것뿐이잖아. 너네 식구들 왜 그래? 엄밀히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 식구 아니다. 처가 식구들이지. 평소엔 사이도 안 좋은데 꼭 남하고 문제 생기면 떼거리로 몰려서 지들끼리 똘똘 뭉치더라. 부럽네. 그게 부러워? 난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형제 많은 거였어. 부러워하지 마라. 무형제 상팔자란 말도 모르냐? 무형제 상팔자? 무자식 상팔자란 말 들어봤지? 그거나 한 가지다. 형제 많아봤자 골치만 아프지. 돈 많은 형제가 있어서 돈이라도 척척 준다면 모를까? 넌 내가 있으니 걱정 마라. 아무도 못 건들게 하마. 깔끔하게 처가 식구들이나 정리해. 한 번만 더 이런 지저분한 일 생기면 알지? 안다. 바로 차키 카드 반납하는 거. 오늘 이건 내가 쏜다. 이게 대한민국 온 국민이 사중을 못 쓰는 바로 그 삼겹살이라는 거다. 많이 아팠지. 오죽하면 눈앞에 별이 반짝거렸겠냐. 나 그거 안다.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 어, 이쪽? 오. 난대로 가자. 어, 왜? 어머! 마침 잘 만났네. 애들이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몇 번이나 올라가서 두들겨도 안 되고 띵똥띵똥해도 안 되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애들 안 뛰어요. 천정이 무너진 일판이에요. 아파트도 안 살아봤나. 뉴스도 안 봐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는 세상인데. 죄송합니다. 남자애들 둘이 이사 올 때부터 알아봤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봤는데 연락하고 올 걸 그랬지? 아, 아니에요. 올라오세요, 아버지. 애들 과자 좀 샀다. 에이, 뭐 알아요. 그냥 오시지. 이놈들은? 좀 전에 재웠어요. 울었냐? 얼굴이 왜 그래? 아, 그냥 좀 속상해서요. 허서방 때문에? 애들 때문에요. 아니, 퇴근해 왔더니
지들끼리 들고 뛰고 노느라고 아래층에서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한창 뛰고 놀 나이인데. 그래도 아래층에 피해주지 않게 단속은 좀 해라.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더라. 서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걸. 안 그래도 한바탕 두들겨 팼어요. 아, 그렇다고 팰 것까지는 없고 잘 타일러 알아듣게. 속상해 죽겠어요. 무슨 일이 있냐? 한바탕 이것들 팼더니 마음이 아파서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마를 원망했으면서 저도 똑같이 닮아가요. 특히 방통이한테요. 혹시 애들 편애하냐? 울컥할 땐 미운 짓 하는 놈 때리는 거 당연하다 하면서 야단치고 때리는데, 감정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통이보단 방통을 더 많이 때리는 건 사실이에요. 죽어도 자식 편애만큼은 안 하겠다 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속상해서 미치겠고요. 원래 그런 거다. 쉽사리 당한 사람이 또 쉽사리 시키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더라. 매를 들어도 부은 부리로 자식 때리지 마라. 나도 회의할 때마다 교사들한테 이릅니다. 절대 감정으로 애들 손대지 말라고. 그게 다 상처가 돼, 애한테.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아버지. 그래. 집에 별일 없냐? 예. 요새 격투기장 자주 간다며? 고 관장이 그러더라. 운동 좀 하려고요. 자꾸 나이 살이쪄가지고. 네가 무슨 나이 살이쪄? 삐쩍 말라가지고. 어째 더 마른 것 같다? 보이는 데만 그렇지 꽁쳐놓은 살 많아요. 제가 원래 뭐 꽁치는 거 잘하잖아요, 아버지. 네 엄마도 좀 풀린 것 같더라. 말은 퉁퉁거려도 힘이 빠졌어. 이젠 친정에도 드나들고 속의 말도 하고 살아. 그럴게요, 아버지. 가봐야겠다.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돈 꿔달란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버지. 네 언니 말이야. 니네 회사나 너 아는데 취직할 데 없겠냐? 고소한 고생하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 알아볼게요, 아버지. 너무 부담 가진 말고. 허서방은 매일 이렇게 늦냐? 요새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진짜로 별일 있는 거 아니지? 없어요, 아버지. 왜요? 아니다. 그냥 없으면 됐고. 오빠 골프도 쳐? 세상에, 우리 아들 출세했다. 오빠 좋겠다.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출세식이나. 이사님 모시고 다니려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응? 이렇게 하냐? 폼을 이렇게 싹 잡고, 응? 어? 자, 굿샷! 에휴, 나도 골프나지. 실추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동네 밥 좀 먹고 산다는 애팬네들 전부 골프백 메고 연습장 다니고 골프장 다니고 난리던데. 기둘려. 이사님한테 말은 해봤냐? 아직? 이사님 부자라면서 부탁해봐, 오빠. 엄마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기분 좋을 때 하려고 눈치 보는 중이야. 근데 너 밤마다 왜 여기 와서 자냐? 뭐 때문에 싸웠어? 그냥 모른 척해. 예, 이사님. 지금요? 무슨 일이야?
왜? 너무너무 외로워.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줘.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응? 형님, 점심 먹으러 나가지? 오, 상남인. 좀 전에 약속 있다고 나가대. 요새 공사장 말고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 무슨 일이 있냐? 난 모르지. 혹시 여자 만나나? 가 있어. 내가 갖고 갈게. 갖고 왔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일기예요? 나도 초등학교 3학년 건데. 교환해 먹고 감상 못 쓰기? 앨범은요? 이거 아무한테나 공개하는 거 아닌데. 짠.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운 건 아니고 멋있지. 겨우 한 살도 안 된 애기가 뭐가 멋있어요? 봐. 포스 장난 아니잖아. 선수 포스 타고났다니까. 이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섹시하단 말이야. 완전 하이실죠. 더 보고 싶어. 뭐야 두대야 밥장님. 안 되는 게. 엄마! 엄마야! 귀여워 죽어! 멀쩡하구만.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씩 내놓기. 미리 선불. 9번 남았어요. 앨범.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갖고 왔어요. 다음에 집에 오면 보여줄게요. 혹시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어겨서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나 진짜 자연산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똑같아요. 눈만 이따만한 게. 사진 많아서 좋겠다. 난 몇 장 없어. 이게 다야. 귀가 통 비었어. 앞으로 우리 둘이 식구가 돼서 다 채우면 돼요. 그러자. 저 있지. 엄마라는 사람 자기 말대로 용서하려고. 그래야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뻐. 말도 잘 듣고. 언제가 좋아요? 최대한 빨리. 말했잖아. 속전속결 좋아한다고. 잠도 안 와. 빨랑 데려오고 싶어서.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학교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전 상관없어요. 정말이지. 알아. 괜히 어른들한테 이상한 선입견 주고 싶지 않단 거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니까 일단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첫날은 말 안 할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만날 사람이 있어. 누구야? 옛날에 네가 끓여준 미역국 생각난다. 항상 내 생일이면 꼭 끓여줬었는데. 몰랐어? 아침에 미역국 안 먹었어? 오빠!
내리지 마. 이거 만두 좀 만들었어. 이거 주려고 보자 그랬어? 응. 오빠 만두 좋아하잖아. 운전하면서 하나씩 집어먹어. 따뜻한 커피도 넣었어. 얼른 가. 나 갈게. 순정아. 바쁘잖아. 얼른 가지. 고맙다. 근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 사람 마음 똑같아. 내가 그냥 알던 오빠가 아니라 어쨌든 결혼까지 할 뻔한 사람인데 그거 알고 기분 좋을 남자 세상에 없다. 오빠, 우리 둘이 있을 땐 딴 사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내가 할 만하니 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그 눈빛이 뭐야? 내가 꼬실까 봐 걱정돼? 꼬실 주제나 되냐? 어? 나 예전에 오순정 아니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나 만두 좋아하는 건 어찌 알고. 같이 사는 마누라도 모르는 걸. 이런 말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애들 엄마 한편으론 이해가 가.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형편 어려워지면 여자들 그런 거 있거든. 제정신 아닐 거야. 애 둘 키우랴, 오빠 뒷바라지 하랴. 생일 같은 거 까먹을 수 있어. 신혼도 아니고. 그래. 오빠가 잘 다독여줘. 오빠 힘든 건 나한테 좀 기대고. 내가 큰 힘은 못 되지만 오빠 속상한 거 들어는 줄게. 이모! 딱 맞춰 왔지? 인사해, 우리 이모. 안녕하세요, 왕광박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떤 복토진 아가씨가 우리 상남이한테 꽃이나 했더니. 딱이지. 앉아, 이모. 첫인상이 참 좋네요. 눈 큰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데. 그쵸? 근데 저보고 자꾸 강아지 같다고 놀려요. 나중에 개소리 한번 들어봐. 완전 강아지야. 이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용 많이 봤단 얘기네? 아니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엄마 같은 분이시라고요. 가식 멘트. 있는 대로 해. 조만간에 둘이 피 튀길 거면서. 하나씩 아껴가면서 보여줘야지. 그럼요. 한꺼번에 폐 다 보여주는 거 아니래요. 잠깐만,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공사장에 통화 좀 하고. 예, 아저씨. 딴 거 안 바래요. 그저 상남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게 내 부탁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상남이가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건 처음이거든요. 집안 얘긴 대강 들었죠? 예. 분가해서 살면 좋은데 사정이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도 집이 넓어서 그리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2층 따로 쓰면 되니까. 2층이요? 혼수도 거의 필요 없어요. 침대 정도 바꾸면 모를까. 가구들 최근에 들여놓은 거라 새거나 한 가지고. 예. 집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전에 우연히 집 앞에서 본 적 있거든요. 아닌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하긴 여러 사람 쓰는 집이니 금방 낡아지겠죠. 집안일도 그리 많진 않을 거예요. 정원이 좀 넓긴 한데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저기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상남이랑 살집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2층을 통째로 쓴다든지 정원이 있다든지. 반지하 연립주택에 그런 게 무슨 소린지. 반지하 연립이요? 상남이가 그래요?
상남이 혼내줘요. 아가씨가 속았네. 예? 며칠 전에 친구들 모임 있었잖아. 응. 그 중에 한 친구가 밖에서 사위가 딴 여자랑 딴짓거리 하는 걸 봤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 그런 걸 뭘 고민을 해? 보는 즉시 바로 쫓아가서 응?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넌 어떤 년인데 남의 사위한테 꼬리를 치냐? 와다득 지어 뜯어놓고 박살을 내놔야지. 그래야 돼? 아, 당연하지. 고민 같은 걸 고민해. 내일 당장 전화해서 처가 무서운 걸 보여주라고 해요. 그런 건 바로 떼놔야지. 아이고. 설마 그거 고서방이나 허서방 아니죠? 아, 고서방 허서방 아니야. 친구네 서방이지. 엄마 보고 싶다. 배도 고프고 엄마는 왜 안 올까? 내가 싫어진 걸까? 엄마 만나면 잘못했다고 해야겠다. 내가 왜 그렇게? 좋아서. 딩동댕. 뭐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쬐끄만 여자아이를 만나고 있지. 거봐요. 표현력이 나보다 훨 좋다니까. 작가예요. 나도 지금 사랑스러운 10살짜리 꼬맹이 만나고 있어요. 왜 어릴 때 일기 바꿔보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얼른 자요. 내일 이쁘게 보이려면 푹 자야죠. 그래. 내일 보자. 안 되겠다. 나와. 지금요? 못 참겠어. 보고 싶어서.
처제 신랑간 기다리고 있자니 옛날 생각나네요. 저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떨렸지. 전 뭐 맨날 드나들던 집이라 뭐 떨리고 자시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사람 첫인상이 중요해. 특히 딸만은 딸 부잣집 남자들한테 기피 대상 1호야. 말투나 행동 교양 있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 어차피 들통 날 텐데. 올 때 됐어. 진짜 멋져. 짱짱. 나 항상 멋있지. 오만방자. 들어가요. 식구들 다 기다려. 떨고 있니? 저번에 약속한 거 꼭이에요? 알아. 왔어요. 어? 어. 왔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최상남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게. 어서 와요. 이거. 살다 손 떨리고 남자한테 꽃 받아본 거 처음이네. 엄마 저기 굴비랑 과일. 안 그래도 냉장고 텅 비었는데. 자 앉게. 아유 앉으라. 일로 앉으라. 아이고. 아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어? 예? 어디 해외 유학파 출신인가? 저 사실은 드디어 며느리 보게 됐습니다. 뭐? 우리 딸이야. 이쁘다. 이뻐? 제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먼저지. 나 혼자 겁난단 말이야. 빨리 와줘. 빨라 와라 빨라. 오빠 뭐해? 마누라 전화 받고 가더니 왜 연락도 없어? 오빠 마누라랑 잔다. 네가 제정신이야? 그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겨우 저런 것 같아? 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